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강의 선생 연구맨입니다. 어려운 파트라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류원, 중첩의 원리 했고 이제 태분한, 노튼, 밀만, 가역 정리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 비율은 태분한 90%, 노튼 1%, 밀만은 8%, 가역 정리 1% 정도 되겠습니다. 태분한이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태분한을 이용해서 노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분한 알면 노튼 다 아는 겁니다. 전기 전공자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풀 문제는 태분한 문제 4문제 정도, 노튼 문제 3문제, 그리고 태분한하고 노튼 둘 다 이용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태분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태분한, 노튼 많이 들어봤는데 태분한은 왜 하는 걸까요? 태분한, 노튼 정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전기공학자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회로 보이죠? 전자회로도긴 한데 좀 복잡한 걸로 하나 따왔어요. 이걸 핸드폰이라고 해봅시다. 핸드폰. 핸드폰 회로인데 이 10메가옴. 이 10메가옴이 핸드폰 손전등이라고 해봅시다. 손전등.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핸드폰 손전등만 딱 집어서 이게 R2, 10메가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10메가옴에 얼마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은 10메가옴은 살려야 돼요. 10메가옴은 살려야지만 그 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메가옴 말고 이 다 다른 부분을 다 태분한 등가 전압, 태분한 등가 저항으로 바꾼 다음에 10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 5V가 있어요. 5V가 있고 태분한 등가 전압으로 3Ω 있고 여기 2Ω 있어요. 태분한 정리로 인해서 엄청 복잡한 식을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2Ω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죠. 플러스 5V가 3Ω에 걸리는 전압은 5 곱하기 전체 저항 분의 3Ω. 그러면 몇이에요? 3V죠? 여기 5V에서 3V 빼졌으니까 여긴 2V가 걸리겠죠. 이렇게 특정한 2Ω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태분한을 이용하면. 이게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노튼도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노튼은 전압원 대신에 전류원을 사용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태분한하고 노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오바에서 전자회로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저는 태분한의 별명부터 말씀드리고 하고 싶네요. 태분한은 저는 이제부터 태분한으로 부르겠습니다. 태분한. 왜냐? 전기기사 시험에 나오는 태분한 노튼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저항이 이게 99%예요. 그래서 태분한. 이렇게 태분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오늘 마스코트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태부 난. 저는 지금부터 태분한으로 부를 거예요. 태분한. 이렇게 저항 3개 있고 이것도 다 저항 3개 있죠. 이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험 문제들 보면 다 저항 3개 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분한으로 하겠습니다. 태분한하고 노튼하고는 쌍대관계라고 해요. 쌍대관계. 쌍대관계라는 것은 뭐랄까, 쉽게 설명하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관계예요. 쌍대관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기하고 나누셈, 뭔가 다르지만 서로 보완되는 느낌이다 라고만 가져가세요. 쌍대관계.
곱하기하고 나눗셈의 관계도 쌍대관계예요. 태분한하고 노튼도 쌍대관계. 태분한하고 노튼. 노튼은 태분한이 나온 다음에 40년 뒤에 나왔는데요. 태분한이 만들어서 태분한의 정리. 노튼은 노튼이 만들어서 노튼의 정리. 왜 노튼은 40년 뒤에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전화번.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전화번. 엄청 많아요. 전화번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 배터리, 뭐 건전지 그런 것도 다 전화번이고요. 전류원은 실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정한 회로에서만 쓰기 때문에 전류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노튼이 나중에 나온 이유는 전류원이 나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분한이 있고 태분한하고 노튼은 쌍대관계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배웠듯이 심플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태분한하고 노튼 정리를 사용한다. 태분한은 전화번 하나하고 저항 하나. 하지만 전화번하고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됩니다. 노트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항, 전류원, 병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연결됩니다. 뭐 화살표 방향은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태분한, 전화번하고 저항, 직렬, 노튼,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것만 기억하고 가봅시다.